롤리윙클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지난 영상 중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맨즈 오픈 보디빌딩 탑6 예상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예상엔 롤리윙클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롤리가 제외된 지금 피리스, 브랜든 커리, 빅라미, 윌리엄 보낙, 하디 추판, 덱스 잭슨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탑6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탑6 선수들을 제외하고 제가 생각하는 탑10 안에 들 수 있는 선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탑10 안에 들 수 있는 선수 그 첫 번째는 헌터 라브라다입니다. 참고로 후보를 나열하기 전 이 선수들에 대한 순위를 나열하지 않겠음을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헌터 라브라다는 그야말로 보디빌딩을 시작하면서 출전한 모든 시합을 우승하고 있는데요. 2018년 프로카드를 획득한 뒤 2년이 지난 2020년 템파 프로에서 데뷔전을 치르고 그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올림피아로 직행할 수 있게 됩니다. 175cm 정도 되는 헌터 라브라다의 체중은 115kg에 육박합니다. 아버지인 리 라브라다가 가진 아름다운 쉐입을 가진 바디빌더는 아니지만 정말 묵직하고 헤비급에 걸맞는 두꺼운 두께감을 자랑하는 바디빌더입니다. 그리고 데뷔전이었던 템파 프로에서 보여줬던 날카로운 다이어트의 수준도 그의 우승의 한몫이었습니다. 시합을 일주일 정도 남긴 헌터 라브라다의 모습입니다. 116kg에 육박하고 그의 약점으로 여겨지던 등 근육 또한 보완된 모습입니다. 작은 키이지만 생각보다 넓은 프레임을 지닌 바디빌더이지만 가슴 근육의 볼륨감 또한 많이 채워진 모습입니다. 만 28세의 바디빌더로 향후 몇 년 안에 올림피아 탑5 컨텐더 안에 충분히 들 수 있는 포텐셜을 지닌 바디빌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후보는 이안 벨리어입니다. 템파 프로에서 헌터 라브라다를 상대로 아쉽게도 2위를 기록한 이안 벨리어는 더 나은 모습으로 뉴욕 프로 무대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이안 벨리어 역시 헌터 라브라다와 마찬가지로 두꺼운 매스감을 자랑하는 바디빌더입니다. 이안 벨리어의 장점은 이렇게 두꺼운 매스감을 자랑하면서도 타이트하게 복부를 관리하는 그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무대에 선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복부 컨트롤을 잘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시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안 벨리어의 치명적인 약점을 꼽자면 바로 복부일 것입니다. 앱도미널 앤 따이 포즈처럼 복근을 쥐어짜는 포즈에서도 복근의 분리도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이안 벨리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수정돼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나오는 것이 분명하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안 벨리어는 뉴욕 프로 우승 때보다 더욱더 커진 근육의 사이즈와 볼륨감으로 올림피아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현대 바디빌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후면 다이어트 또한 강도 있게 뽑아낼 수 있는 선수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복근의 선명도가 뚜렷하지 못하다면 의외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가져올 수도 있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이승철 선수입니다. 이승철 선수는 2020년에 열렸던 몬스터짐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2019년 몬스터짐 프로, 재팬 프로 등 맨즈 오픈 바디빌더로서 활발히 활약을 했는데요.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이승철 선수의 예상 체중은 무려 116kg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동아시아계 바디빌더임에도 불구하고 이승철 선수의 장점은 타고난 흑인 바디빌더들이 지니고 있는 터질 듯한 근육의 둥근 모양을 지닌 것입니다. 거기에 사지 근육이 굉장히 잘 발달했기 때문에 바디빌더로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X자 형태의 바디 쉐입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올린 피지크 업데이트를 미루어 보았을 때 등 근육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으며 전체적인 사이즈가 많이 증량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승철 선수의 외국 매니저 계정에서 이승철 선수의 둔부 다이어트가 확인될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이승철 선수의 둥근은 빗살 무늬가 보일 정도로 강도 높은 다이어트를 수행한 흔적이 보입니다. 사이즈와 둥근 근육의 볼륨감, 다이어트의 강도 이 3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이승철 선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프로를 우승한 안투안 바이아입니다. 안투안은 뉴욕 프로에서 7위를 기록했지만 한 주 뒤에 이어졌던 캘리포니아 프로를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매번 7위는 프로쇼에서 날카로운 다이어트의 강도를 뽑아낼 수 있는 선수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실수 없는 다이어트를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시합을 계속 치러내면서 더욱더 커져가는 근육의 볼륨감을 보여주고 있는 안투안이기 때문에 안투안의 무기가 그저 다이어트뿐만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오일 것입니다. 180cm가 조금 넘는 안투안의 시합 예상 체중은 120kg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물론 볼륨감적인 면에서 앞서 소개된 선수들에 비해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안투안의 강점은 빈틈없는 근육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존에 보여주었던 날카로운 다이어트의 강도를 뽑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올림피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 4명의 선수 외에 다른 선수가 탑10 안에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